스코프와 섀도우인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건 다른 언어에서도 물론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긴 한데, 러스트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블럭입니다. 그죠? 이렇게 컬리 브라켓 양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블럭입니다. 주로 펑션이 이런 블럭이죠. 블럭, 메인이란 펑션이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고 있고, 그 속에 펑션이 아닌 또 블럭이 있죠. 이렇게. 그죠? 이 블럭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빌리티와 라이프타임 그두 가지예요. 그래서 비지빌리티와 라이프타임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지빌리티 앤 라이프타임. 이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속된다. 서브젝트 투 블럭스. 블럭스. 다른 말로 하면 스코프. 스코프와 블럭이 같은 의미를 쓰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요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밑에 자 요것이 하나의 블럭입니다. 하나의 블럭이 있고 요런 블럭이 있고 요 블럭을 둘러싸고 있는 더큰 블럭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블럭 속에 있고 얘도 블럭이에요. 요것도 그러니까 요런 요렇게 표시해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블럭이 됐나요? 하나의 블럭이 있고, 그 블럭 속에 또 다른 블럭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룰이 있어요,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니까,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ner can see outer scope. But not reverse. 무슨 말이냐니까, 안에서는 밖을 볼수 있어요. 여기 있는 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A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A를 불러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B가 있다. 그러면 밖에서는 B를 가져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요것을 둘러싸고 있는 블럭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블럭이 하나 또 있다고 가정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큰 블럭 속에 작은 블럭이 하나, 두 개가 들어있는 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볼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 안에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볼수 있는 것은 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아우터 블럭을 볼수 있는 거지. 이 아우터 블럭에 있는 자매 블럭들, 얘를 서로 자매라고 얘기를 합시다. 얘와 얘는 시블링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내용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요게 비지빌리티입니다. 그럼 라이프타임은 뭐냐니까 어떤 블럭은 각각의 블럭 혹은 각각의 스코프는 각각의 each 블럭 has its own 뭐라고 해야 되나요? variable data its own data 이렇게 하죠. 각각의 블럭은 각각의 데이터를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the lifetime 어부터 이치 블럭 각각 아니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Starts with the start opening of 블럭 and with the closing of the 블럭 됐죠. 그러니까 요 블럭 이 A라고 하는 데이터의 수명은 요게 열리는 순간부터 닫히는 이 시점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B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B라고 하는 데이터의 수명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라이프타임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 거고 뭐 어렵지 않은 내용 같은데 이게 조금 꼬이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X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X의 수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Y라는 게 있죠? 이 Y의 수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프린터 LN에서 X와 Y를 다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X는 당연히 있으니까 볼 수가 있지만은 바 안에 있는 Y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첫 번째 볼수 없고, 두 번째는 Y의 수명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왔을 때는 이미 Y는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볼 수도 없거니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수명이 끝났습니다. 그게 상당히 재밌는 특징이에요. 수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8, X가 있고 그리고 이 X를 호출하면 볼 수 있죠.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다시 X에서 X를 하나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X가 있는데 또 X를 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죠. 이걸 섀도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X 대신에 여기 있는 X 12가 됐으면 얘는 누굴 보나요? 이 X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앞에 렛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렛이 없으면 이 X는 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L가 돼요. 왜냐니까 variable은 immutable.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꾸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print X는 얘를 수령하는 거고 또 이번 X는 41을 줬습니다. 41을 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복사해서 볼까요?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 가져간 다음에 쭉 넣습니다. 요만큼을 바꿔야 되겠네요. 요만큼은 탭을 넣어서 잡아놨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L 코드 상에 문제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다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8, 12, 8, 42. 요거는 8이고 얘는 10이고 그리고 얘는 8이고 그리고 얘는 42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렛이 없다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니까 immutable이니까 에러가 뜨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려면 이렇게 mute를 넣어줘야 돼요. mute를 넣어주면 이렇게 x는 바꿔줄 수가 있어요. 8 나오고 10이 나오고 에러가 사라졌죠. 또 12가 나옵니다. 다음에 println x 여전히 지금 어떻게 되나? 이때는 8이 아니라 12가 나오겠죠. 그죠?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let x에서 42를 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얘는 사라지고 이 x라고 하는 값은 42에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x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됩니다. 이걸 shadowing이라고 해요. 이 mutable이나 아니나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같은 이름 x, x라고 하는 알파벳 X에 바인딩된 값은 이것이 아니라 여기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섀도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섀도우, 그림자를 비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을 바꿀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뮤트블로 시작을 했어요. 1이고 그 다음에 x에다 7을 넣고 문제 듣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let x에다가 x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x is now immutable and is bound to 7. 그러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shadowing이라고 그래요. shadowing. 자, 이 되고 그리고 지금 파랗게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x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pln에서 좀 써줘야지 만든 사람 성의를 봐서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해서 쓸 거예요. x를 쓰고 다음에 y는 4이고 다음에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거는 뭐예요? 이번에 인티저였는데 인티저라기보다는 i32라고 적을게요. 32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텍스트로 바뀌었을 때 마찬가지 섀도잉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게 되고 얘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 사라지고 남고 새로지고 남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 보시면 다시 정확히 7 그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아닌 에러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나와요. Maybe it is overwritten before being read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것이 오버레이드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덮었을 걸 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는 아니지만은 에러는 아니지만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지만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만큼 러스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컴파일러의 헬프
이거는 정말 잘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는 언어는 없어요.